안녕하세요. 유시민 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완전 이제 국뽕 그 자체. 그렇죠. 저희 유튜브에 이제 조회수를 책임져 주신 네. 많은 이제 이제 월드스타죠, 그냥. 네. 사실 뭐 월드스타가 될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네. 이 월드스타인 정국님의 헤이쥬 비주얼라이저 영상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썸네일 보세요, 썸네일. 그러니까요. 이미 비주얼이 좋은데. 네네. 그래서 만 아미 분들이 꼭 봐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기대됩니다. 근데 이 네. 곡이 되게 의미가 깊은 노래인 것 같아요. 혹시 정국님의 근황을 아시나요? 정국님 이제 국방 임무를 하러 네. 떠나시죠. 군대를 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오는 곡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항상 옆에 있던 분이 이제 간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뭐 아미는 아니지만 네. 정국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보면 아미로 가네요. 네, 정말 아미를 위해서 아미로 갑니다. 아하.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맛을 봐야지 또. 음미하면서 또 정국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Let's get it. Let's go. 외로워 보여요. 우리 정국 형. 아니 이게 전국 노래야? 근데 헬스장에서 들은 적 있는데.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와 노래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이거 앨범 리뷰할 때 있었던 노래구나. 앨범 리뷰할 때 있었던. 얼마나 착잡한 마음일까요? 아, 진짜 저 기분이 참 묘하죠. 네. 또 시기도 참 이 추운 날씨에 가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잘생겼다. 부럽네요. 너무 청순해요. 부럽습니다. 오, 약간 인간 극장을 연상케 하는. 오, 아미봉. 제가 생각했었던 의미 있는 노래 딱 그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저희 정국님의 헤이쥬 오피셜 비주얼라이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실 저희의 10대 때부터 네.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굉장히 정국님이 많은 힘을 주기도 하고 정말 뭔가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잠깐이지만 우리의 곁을 떠난다라는 느낌이 뭔가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정국님이 뭐 군대의 문제도 있겠지만 군대 이야기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 그냥 지금까지 정국님이 이제 연예인, 스타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 되게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간 맞아요. 되게 그런 감정적인 곡이라고 약간 생각해. 인생을 돌아보는 노래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마 이제 약간 정우님도 이제 이번에 휴식기 뭐 군대에 가는 그런 공백기가 생기면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노래를 한번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또 인생에서 사실 정우님이 10대 때부터 데뷔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내왔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가지는 큰 공백기라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아미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런 것들을 떠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노래 좋았고 목소리 너무 좋았고 얼굴도 너무 잘생겨서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아 오케이. 정국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수 있는? 정국님한테요? 아 저는 사실 저한테는 사실 진짜 아이돌 중에 아이돌은 사실 전 지드래곤이었어요. 아, 전 진짜로 개인적으로 소신 바로? 네 원래 네. 진짜 저한테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인물이 전 지드래곤이라는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정국님이 솔로 앨범을 내시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정국입니다. 아, 이거는 GD가 별로다가 아니고 맞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도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서 솔로로 뭐 이렇게 슈퍼스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GD만큼. 근데 맞아요. 정국은 슈퍼스타다. 그러니까 그룹 말고 솔로로서도. 네. 그래서 최고다.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몸 조심히 네.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한마디 정국님한테 드리자면 약간 영상 편지 같은 느낌으로. 정국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엄청나죠?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을 생각에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또 어떨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이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로백 스튜디오 꼭 봐주세요. 저희의 성장도 지켜봐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정국님의 헤이츄 오피셜 비주얼라이저를 봤는데요. 아 정말 뭔가 미련이 가득하고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코멘트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다른 영상에 대한 리액션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